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, 아버지 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7월 첫 시간 성찬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. 죄 지은 몸 그대로 왔습니다.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.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응답하셨고 축복하셨음을 믿습니다. 현재 이 나라의 정치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.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세운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아버지,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.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저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. 그리하여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, 저희 모두를 일꾼 삼아 금년도 교회가 세운 모든 명표를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. 이끌어 가시는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옵소서. 그리하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백성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. 이 시간 귀한 성찬 예배입니다. 윤관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.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주신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. 또한 걱정과 염려 대신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.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자가 되게 하시옵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열매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